앞에 차만 보지 말고 앞에 신호등 보이면 신호등 잠깐 보고 빨간불 바뀌었네? 그럼 발은 브레이크에 살짝 얹어놓고 힘은 빼고 아직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살짝 얹어만 놓는 거예요. 클러치만 밟아. 아, 그렇죠.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잘했어요, 중립.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잠깐 당황하지 말고 하지만 기어 클러치 밟고 기어 빼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뒤로 밀려. 브레이크는 떼면 절대 안 돼요. 언덕이야. 시동으로. 브레이크 떼면 뒤로 밀려버린다고. 다들 보면 시동 걸 때 브레이크 안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러는데 이게 평지나 내리막은 상관없어요. 근데 브레이크 떼면 뒤로 밀리고 또 브레이크를 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어를 뺐기 때문에 정지중 미제동으로 감점 뜹니다. 항상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고 있는 거야. 알겠지? 도로에서. 아, 뭐 이 사람 차도 멈췄는데 다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지, 그죠? 자, 32 안에요.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깔짝깔짝. 그대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브레이크 떼 이렇게 굴러가자. 그리고 브레이크로 스타. 중립. 발 먼저 떼면 안 돼요? 시동. 2단 넣고 브레이크 빼고 출발. 속도 줄이고 여기를 좀 어려워해. 이 코스 요 부분을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클러치 브레이크 힘 빼고 알겠죠? 네. 거기서 클러치 밟으면 속도 더 빨라져요. 기어 안돼. 열심히 꺼먹어. 세 번 꺼먹어 실격이야. 기어 빼셔야지. 또 꺼먹어. 기어 빼고 걸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2단 넣고